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진짜 오랜만에 포커 대회에 온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들었어. 이곳은 어디냐? 바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했던 바로 평창! 자, 오늘은 말이지 나 혼자 역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유튜브에서 가끔 보였던 우리 또 여로빠와 이경병 다이나믹 듀오라고 불리지. 우리가 이번에 이름을 붙였어. 우린 다이나믹 듀오다, 경병아. 너 오늘 괜찮아요? 출발? 오늘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으면 거의. 근데 사실 느낌이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 미미. 아, 맞아. 근데 나도 그래. 사실 느낌이 안 좋았던 적은 없어. 잘 할 수 있겠죠, 저? 자, 이번에 또 WCOP랑 또 계약한 우리 연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줬는데 오늘 상태가 다시 갔어요. 예, 말이 가리고 많이 가리고 있네요. 예. 아니 너무. 아니 수정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아니 그보다 5cm 얼굴 많이 뽀얗네. 세수 잘하셨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렵죠. 아침부터 반신욕은 여로빠가 했잖아. 반신욕. 물은 제가 받았어요. 여로빠가 반신욕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아니 지금 되게 웃긴 게 연지의 생애 첫 토너라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 이 떨림을 내가 알 것 같은데. 떨림을. 우리의 초심이 있잖아. 첫 토너먼트에 대한 초심 있지. 아니 내가 왜 떨렸는지 알아? 안 떨렸었는데 떨리는 이유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여로빠가 아 나는 1등 할까봐 자꾸 두근거려서. 저 가능한가요 저 이번에? 어이가 없네. 초심자, 토너먼트 처음 나간 자의 설레임과 우리의 토너먼트 첫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다 1등 할 줄 알았다는 거, 그지? 1등 할 줄 알고 1등 했잖아, 여기. 재능충 죽어. 첫 토너에서 1등 하는 애거든? 첫 토너먼트에서 APT 우승한 애였잖아? 그렇네. 2 hours later. 자, 밥을 먹고 이제 대회장이 왔습니다. WCOP 이렇게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되게 잘 돼 있다. 밥 먹었어? WCOP OPS 짱인데. 밥 먹었어? 너무 인위적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자, 오늘 들어오고 첫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뭐 20만 거의 뭐 20BB로 시작했는데. 뭐 먹죽먹죽 하다가 마지막에 40만까지 올렸는데 또 마지막에 킹5 시리즈로 레이스 했는데 쇼칩이 오링 넣어가지고 콜 땄는데 그 사파캐셔가지고 제게 안 떴네요. 뭐 이렇게 촬영을 중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더머니다. 자, 일단 인더머니 했습니다. 파이널 테이블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브레이크 타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블라인드가 5만이야 다음 블라인드. 근데 지금 두 번째 브레이크인데 6만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면 또 뭐 11BB?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버틸 수 있지 모르겠다. 자, 세 번째 브레이크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지금 4BB로 게임을 맞이했는데 지금 테이블 칩리더가 됐어요. 지금 에버리지가 169만인데 제가 거의 지금 4만밖에 없었거든요. 4만인가? 아니 8만인가? 뭐 아무튼 진짜 말이 안 되는 칩으로 디너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됐네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4BB밖에 없어가지고 4BB밖에 없어서 빅블라인드가 걸린 거예요. 잭 마담으로. 그런데 송대용이가 오픈을 한 거야.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이제 빅이니까 뭐 콜 했죠 뭐. 근데 잭마담인데 대용이가 킹이 업수시더라고. 그래서 큐가 떠가지고 먹고 바로 또 버튼에서 6파켓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11BB로 올인을 쳤는데 빅에 우리 또 라드팍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라드팍이 에이스에잇 하트로 콜을 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안 깔리고 결국 견뎌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네요. 테이블 칩리더가 됐는데 어쨌든 뭐 저녁을 먹고 와서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라드팍 APL 준우승자. 저 가능한가요? 저 이번에 쌉가능. 쌉가능이야. 알겠습니다. 나도 가능. 오케이. 이번에 도움 주신 분 계시네요. 저 칩 만드는데 도움 주신 분. 지금 디너 브레이크 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 옆에 뜨면 먹지의 공기탁 형님께서 아시아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답이 없어요. 가병 형의 말. 말이야, 진짜. 가병 형의 말씀. 답이 아시아는 답이 없다. 그렇다고 외국 나간다고 답이 생기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너먼트 그냥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자. 맞아, 맞아. 아시아에서 투자를 했을 때 와이프 체인지 머니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그랑게 할 수 있는 머니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유럽 쪽이나 베가스 이런 데서 어쨌든 토너먼트 하나만 찍어도 와이프 체인지 머니가 되니까는 그거 노리고 갑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저? 가야죠, 형님. 네? 해내야죠. 할 수 있겠죠, 가야죠. 그래도 우승자의 해야죠. 또 해내 조언을 해야. 듣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기운. 오케이. 웰컴, 웰컴, 웰컴. 컴온. 어차피. 잠깐만. 가야 가느냐 못 가느냐. 자. 자, 송대웅 우림 받고 뜨면 먹지 콜 받았습니다. 자, 카메라 스탠바이 하시고요. 올라가든지 뭐라든지. 뭐 삽입이잖아. 야, 몰라. 콜이야. 라드 라드바 콜. 라드바 3웨이. 에이스 킹. 와. 일단 오케이. 에이스 킹. 일단 오케이. 에이스 킹. 생육. 일단 빨간색으로. 야, 에이스 하나 줘라. 야, 야, 이 쌍놈 새끼야.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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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마담 뭐야, 이거? 뭐야? 마담 투피. 와. 어, 나 사이비 있어. 백지. 에이스 킹. 야, 이 쌍놈.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죽이나 나를. 아. 이게 여기 여기는 거죠. 야. 카드라 찢어버릴 수도 없고 진짜. 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이제 그만해. 야, 에이스 킹 이렇게. 이게 나온다고? 아니 이거 있으면 뭐야 뭐 할 정도 없잖아 별로. 잠깐 일단 송대웅 여기부터 상승. 마텐으로 박았네요. 30% 안 되잖아. 이거 뭐 남는 거야? 퇴근해 이제 퇴근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파이널까지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근데 지금 거의 제가 갑자기 먹어가지고 팀 리더였다가 대웅이랑 티키타카 하다가 대웅이가 이 파켓으로 컷오프에서 오림 친 거 제가 스몰에서 칩이 많아가지고 그냥 에이스텐 업셋으로 콜 받았거든요. 근데 텐이랑 이거 같이 떴네. 아 생애 첫 토너먼트인데 지금 파이널 직전까지 왔어. 아 아니 저 누나 저 우승해도 돼요? 우승하면 이제 이거 떼고. 아 이거 떼야 돼. 빅스택 떼야 돼? 노예 계약 쓰고. 노예 계약 쓰고. 아 대회 때 우리가 또 상징적인 대회를 하나 할 거니까 아. 초대할게.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가발 쓰면 인정? 인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웅아 고생했다. 야 고생했다 대웅아. 야, 자 파이널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드디어 WCOP 첫 대회 파이널에 갔습니다. 아쉽게 대웅이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파이널 이렇게 갔고 내일 또 잘해서 좋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파이널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빅스택 화이팅.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있네요. 또 연지가 최초로 토너먼트 첫 도전에서 첫 파이널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많은 칩으로 거의 칩 리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법이에요? 아니면 뭐 실력이에요? 요만큼의 운 손이 깨끗하네. 손이 깨끗해. 손을 봐야겠네. 아, 손 더럽다고. 그리고 빅스택에서 연습한 그게 나오네요 이제. 아, 네. 나 빅스택에서 1등 못했어. 어차피 우리 내일 잘해보자고. 화이팅! 화이팅! 1등 해야지. 최소 2등이야.